자, 오늘 낙동강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 낙동강변인데 이 둔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이게 약초가 많이 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그 꽃할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야생꽃 채취를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김해 낙동강변인데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서 해서 강을 끼고 아주 공기가 쾌적하고 주변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 비수리 야간문이라면 이제 다 알고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남자분한테 좋은 이 비수리 야간문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야간문을 따서 잎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야간문이 이렇게 그냥 잡초처럼 이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피는 건가요? 야생 식물이에요. 잡초가 아니고. 네, 이렇게 막 군락을 이루면서 네. 특별히 누가 씨를 뿌리거나 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 막 군락을 하고 예. 이렇게 흔히 있는 건가 보죠? 예, 그 한 자리에서 자연 발화가 되어서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군락을 이루면서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자르는 방법만 잠깐만 좀 어떻게? 지금 이거는 아직 여린 잎이고 아주 좋습니다. 잎을 많이 본 뭐 강합성을 많이 한 것도 좋지만 지금 여름에 아주 따기도 수월합니다. 요 정도 길이로 따서 네. 잎을 이제 잎차를 만들어 볼게요. 예. 따기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주시면 아주 좋은 크기도 적당하고 색도 예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산들이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환경이. 섭기를 좀 말려야 돼요. 그래서 채취해 오시면 자체적으로 열을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빨리 풀어서 널어줘야 합니다. 아니 이거 씻어가지고 덮으면 네. 되는데 왜 미리 이렇게 그늘에서 말립니까?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일단 식혀야 돼요. 식혀서 조금 이제 섭기를 날리고 그래서 요 잎을 이제 따서 차를 만들 거예요. 식물을 따면 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빨리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식혀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야가문이죠? 네, 비수리차 만들 겁니다. 네, 아까 이게 들판에 막 잡초처럼 있던데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덮습니까, 이거는? 이 아이도 잎을 이제 다 따야 되는 거예요. 따서 이 아이도 다시 이제 쪄야 합니다. 아직 어린 잎이라 어린 잎이라 아주 부드러운데요. 그래도 잎 딱딱하고 유념을 할 수 없어서 얘는 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걸 다 훑어내서 잎만 다 훑어낼 거예요? 네, 잎을 다 거예요? 훑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훑어?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잎을 훑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뒤로 반대로 네. 잘 되죠? 아주 잘 훑어. 그래서 이렇게 잎만? 네, 잎만. 아, 네, 얘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잎차가 되는 거니까. 네, 얘는 꽃이 달리기 전에 네. 어린 잎을 갖고 네. 차로 만들면 아주 연하고 좋은 차가 됩니다. 야간문 이건 약초 아닙니까? 약초예요. 약용 식물로 네.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잎을 다 훑어내서 네. 정제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덮음판에서 덮으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네. 이미 얘는 세척을 해서 예. 요즘 벌레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세척해서 물기를 다 빼서 예. 조금 말려주시고 예. 예. 약간 건조하고 말리는 거 보셨죠? 예.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다 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꽃차와 좀 다른 그렇죠. 잎차들은 복제 방법이 좀 달라요. 예. 네. 물은 왜 받으시는 건데? 이제 찔 거예요. 아, 찔 거예요? 네. 이게 찜통. 네, 찜통. 그럼 뭐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치면 네. 이거 안 빠질까요? 이 구멍으로? 네. 이게 뭐예요? 소금입니다. 천일염. 소금을 왜 넣어요? 네, 이제 그 안에 잎에 있는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이게 천일염이네? 네, 천일염을 이렇게 소금. 이렇게 많이 넣어요? 네, 한 스푼 넣을 거예요. 그럼 안 짜요? 잘 우러나요. 이렇게 해서 잎이 안 짜질 거예요? 네, 한 스푼 넣을게요. 한 스푼하고 반 스푼. 그럼 잎을 여기다 놓고 칠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다 이제 걸름망을 놓고 이렇게 이제 걸을 그럼 일로 잎 안 빠질까요? 여기 이제 또 이제 놔야 되는 거예요. 거즈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찜통이잖아요. 네. 지금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이 세척해오는 이 야간문 잎이잖아요. 이거 네.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친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제 그 김이 펄펄 나서 끓고 있어요. 뜨거운데. 예, 얘를 이제 넣고 이렇게 쪄줄게요. 이거를 그럼 익지 않아요? 네, 익히는 거예요. 얼마나? 1분 정도요. 완전 익혀요? 네, 김이 펄펄 나는 상태에서 센 불에서 1분, 불이 약하면 1분 30초. 아니, 그래서 익으면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자, 익으면 다음 결과는 다음에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자 모래시계 네. 1분 보이시죠? 네. 1분 딱 그대로 두겠습니다. 1분 정도만 네. 둔다? 여기다 두고 예. 야, 그 익지는 않고 뭐 1분이면 완전히 익지는 않겠는데? 네, 이제 김이 펄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센 불에서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정제를 하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소도 없애지만 약성을 더 좋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식물 안에 가지고 입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을 다 잘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입차는 이걸 반드시 합니까? 입차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뭐 바로 직화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살균하는 의미가 있나요? 살균도 있고 정제를 해서 약성을 더 좋게 하기도 하고 우림이 잘 되게 하면 자 1분이 내려갔어요. 예, 1분 내려갔습니다. 예, 그럼 이제 불을 겁니다. 예, 불을 끄고 이게 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자 그럼 한번 열어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해서 예. 10분 정도 뜸 드릴게요. 10초. 아 10초. 네, 10초 20초. 10초 20초 이렇게 뜸 드릴 거예요. 엽잎은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엽잎하고 또 하는 방식이 달라요. 모든 게 입차도 하는 방법이 전부 다 잎마다 그 가지고 있는 성분마다 다 효능이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10초가 지났는데 네. 열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예. 자. 색이 그대로죠? 예, 색은 네, 그대로고 그대로예요. 이 향이 엄청 뭐 싱그러운 이거 뭐 약초 향 같은 확 네, 나는데 싱그러운 냄새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쪘으니까 이대로 이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걸 이제 덮는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찐 거를 지금 꺼져 없이 그냥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하네요. 네. 연잎 할 때하고 똑같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어주면서. 네. 연잎처럼 예. 이렇게 하면서 마를 때까지 네. 이게 얼마나 걸려요?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예. 이건 잎이라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 뜨겁지 않으세요? 네, 지금 온도 맞췄는데요. 온도를 네. 이제 뭐 높은 온도, 낮은 온도에서 네. 얘를 이제 잘 덮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뜨겁지 않으시냐고요? 예, 지금 제 온도에 지금 뭐 이걸 많이 하다 보니 웬만한 뜨거운 거는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제 뭐 안에 비닐 장갑 끼고 면장갑을 끼고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온도도 지금 뭐 저희가 올렸다 낮췄다 하는데 1도가 되지 않는 온도에서 시작해서 네. 또 이렇게 뒤집어 주고 팬에 이 잎이 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네. 해서 덮음과 식힌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뜨거우면 여기에 또 기구가 있어요. 네. 이거 헤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갖고 뒤집어주고 네. 또 덮어주고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뜨거울 때는 2개를 갖고 하죠. 2개를.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네. 한쪽 손에 2개 하는 것보다 손이 있어야 이 온도를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래서 밭을 손이 이제 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렇게 덮건과 식힌 과정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자, 요 과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식힌 과정. 왜냐면 이게 지금 몇 시간 정도 지난 겁니까? 시간이 비수리 오늘 찌고 덮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2시간 만에 해서 다른 꽃차보다 지금, 빨리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빼짝 말랐죠? 네, 완전히. 야, 이게 이제 야간문이죠? 야간문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건강에 좋다는 약초 네. 야간문인데 우리가 낙동강변에서 이거 땄잖아요. 예. 이제 야생화 시리즈. 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재배한 게 아니라 야생으로 막 자랐어요. 네, 낙동강변에서. 더위에 땀. 이런 게 어떻게 야생으로 씨가 날아서 퍼뜨려졌는지 참 신기해요. 이게. 예, 얘는 그냥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건강에 뭐 좋은 거는 다 아는데 네. 맛이 어떤가 한번 우려내 보시죠. 이수리가 효능이 좋은 거는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맛도 괜찮습니다. 한번 우려내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비수리 지금 바짝 잘 말랐는데, 일단 여기다가 오늘 넣고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이제 한번 우려볼게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많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 붓고 또. 뭐 거의 뭐 녹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한번 우려볼게요. 세차하시려고? 네. 조금 물을 넉넉하게 넣고 우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걸러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물을 부어주세요. 100도 끓는 뜨거운 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녹차는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말라 그러던데. 네, 녹차는 이제 뭐 한 70도, 75도 정도 사이. 네, 하얀 데 한번 나와보시죠. 색을 한번 이제 어떻게, 야, 이게 이제 아직은 좀 있어야 되겠네, 이게 입찰에서. 네, 이제 우러나고 있는 중인데 색이 좀 우러났죠, 벌써. 이게요? 네. 뭐 우러나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색이 약간 연두색으로 우러났어요. 한번 좀 한번 기다려보시죠. 네. 한 2, 3분 정도. 자, 이제 색이 2, 3분 정도 지나니까 우러나오긴 했는데 아주 연한 녹차빛이 우러나왔어요. 네. 예, 이거 한번 잔에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래야 정확하게 색깔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녹차색이 나왔네, 녹차색. 예? 예. 녹차색이 나왔어요. 아주 색이 맑고 깨끗하죠? 예. 네. 야, 한번, 무슨 맛인가?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 야금은 원래 남자한테 좋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여자한테도 좋다고 되어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맛이 어떤 건가? 이게 네. 맛이 좋아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색깔은 이제 이렇게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죠? 색 좋은 필요부터 맛이 좋아야 돼요, 저는. 아우, 차 맛이 제가 마신 대로 놓고 차를 다 맛있다 해서 죄송한데요. 이 차 맛이 정말 좋은데요. 녹차 맛입니까? 녹차 맛도 많이 나고 또 그 야생 풀 냄새 그대로 나는데 아주 구수한 맛과 단맛과 같이 어우러져서 향도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야가문 잎을 지금 차로 이렇게 덮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효능이? 야가문 기능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몸을 보호해 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야간문이라고 해서 밤에 뭐 문을 닫는다, 연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일단 얘는 몸의 독소와 인호 작용을 잘 하게 해 줍니다. 그다음에 얘는 소화를 돕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이거 정력적으로 소문이 났죠? 이게 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아, 그래서? 네,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 뭐 정력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드신 분 많이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이제 야간문이 이 강변이나 이런 데 조금만 산에 올라가도 야생으로 많이 피기 때문에 네. 나들이 나갔다가 네. 이걸 따서 이렇게 가정에서 입찰을 이렇게 덮을 수 있으면 네. 애 넣다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네. 음료를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하게 해서 음료로 드시면 뭐 네.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원하게 물 대신 생수 대신 그러니까. 드시면 훨씬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리차 끓이듯이 약간 끓여가지고 네. 좀 연하게 해서 드시면 네. 얘는 끓여 드시지 말고 우려 드시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려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연하게 하면은 네. 뭐 식사하시고 물 마실 때 물 네. 마시듯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하여튼 뭐 그 야생화 첫 시리즈인데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야생화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비수리차 예, 야간문차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